그 여기다가 뭐 적어주면 된대요. 당신의 연애 고민을 적어주세요. 뭐 그냥 편하실 때. 연애 고민이요? 연애 고민? 연애 고민이라. 고민되는데 제가 앞길이어가지고. 고민 좀 제가 적어드릴까요? 네. 정리해서? 미래에 대한 불안감. 3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체력 딸리고 연애세포가 이제 괴사된 느낌인 것 같아요. 이제 괴사 정도로 이제. 연애세포가 괴사됐대. 저거 있지? 저기 있어. 이거 막연한 불안감이죠? 30대가 되면. 아 근데 저희 이름을 안 물어봤어요. 아 맞아. 저는 진호현이에요. 진호현. 저는 임현정. 임현정이요. 어 흔하죠. 너무. 현정은 많죠. 네. 제가 아는 현정만 되게 많은. 여자가 많구나. 아니요 그거 아니고. 여자가 많구나. 뭐 중고등학교 때도 현정 많았고 대학교 때도 현정. 가끔마다 현정이란 이름은 뭐? 네, 성만 다르고 더 바뀌었어요. 이게 제일 큰 고민이네요. 네. 불안감, 막연한 불안감. 막연한 불안감. 뭐가 제일 불안해요? 그런 거 있잖아요. 내 결혼에 대해서 불안한 거 있잖아요. 네. 내가 과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? 네. 그런 거. 지금 100세 시대인데. 너무... 70년을 같이 살아야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지. 저 동반자를 만나는데 내가 이게 내가 과연 잘 선택한 거고 이게 맞는 길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.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선택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. 그렇죠. 네. 제가 의사 선생님과 환자처럼 이렇게 그래서 뭐가 제일 불안해요?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의사 선생님 환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계셔 앞에 팀들하고 이게 저녁이어서 저녁 감성이 생기나? 저녁 되면? 그럴 것 같은데 좀 약간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? 일단 훨씬 편안한 것 같아요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섞어주세요. 네. 다른 거 나오게. 네. 오라버니가 저분 티가 나요. 응. 됐어요, 이건 이제. 이거 쓰실래요? 아니요. 아, 그 손을 차게 하셔가지고. 이건... 남자는 손이 차면 안 되거든요. 아, 네. 왜요? 그게 병이 나요? 왜요? 남자는 손 차면 안 돼요. 잡았을 때요? 무슨 간호사라고 하셔서 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건가? 저쪽 자리가 되게 좀 적극적인 자리인가 봐. 김이 수맥이. 너무 더워서 더워서요? 네. 너무 더워서. 이거 너무 리본도 거슬러가지고 리본 네. 다 빼버릴래요. 리본을 달고 오셨네요. 네. 이 리본이 키포인트라고. 아, 옷이요? 네. 너무 더워가지고 옷이 시스루예요.